다이어트 이틀째. 배고프다. 분홍분홍한 색깔, 매력적인 디자인, 과감한 옆라인, 짧은 길이, 그리고 작은 사이즈. 하늘하늘한 모자, 심플한 티셔츠, 시원한 샌들에 예쁜 청바지의 옷을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굶어서.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다. 언제 밥 먹었었지? 아침도 굶었다. 라면이 먹고 싶다. 다시마가 예쁨인 너비? 조금 밍밍하지만 맛있는 라면? 부르주아의 상징. 잠아? 저렴한 꼭이면?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라면을 먹기로 한다. 그리고 텅 빈 내 지갑.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 한다.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내 눈에 들어온 짜장면 사진. 그래도 그냥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 배고프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아름다운 경치가 예쁨인 이곳은 청사포. 다이어트를 위해 밥 먹기 전 가볍게 산책부터 한다. 저 멀리 보이는 등대. 등대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에요! 라고 대답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등대. 가기 전 셀카 한 장. 샵 청사포, 샵 등대, 샵 밥 먹기 전 산책. 그리고 가볍게 산책을 하러 등대로 간다. 저 등대, 연인들의 속삭임이 가득한 곳. 혼자 등대에 도착한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을 보기 싫으니 산책을 포기하고 바로 밥을 먹으러 간다. 뭘 먹을지 고민하며 길을 걷는다. 조개구이, 장어구이, 회, 파스타, 커피. 뭘 먹지? 많은 먹을거리 중 내가 고른 건 커피. 예쁜 카페에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신다. 아름다운 바다, 저 멀리 보이는 하얀 등대, 그리고 빨간 등대. 아름다운 색감, 셀카 한 장. 샵 예쁜 청사포, 샵 예쁜 카페, 샵 예쁜 나. 커피만 먹기 심심하니 디저트를 먹기로 한다. 첫 번째 디저트, 아름다운 바다, 커피 한 잔. 두 번째 디저트, 하얀 등대에 있는 사랑의 낙서. 응? 다시. 두 번째 디저트, 등대를 바라보는 내 모습, 커피 한 잔. 세 번째, 예쁜 카페, 커피 한 잔. 아, 완벽한 하루, 행복하다. 배부르다. 산책이 필요하다. 등대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은 지금쯤 등대에 없을 것이다. 천천히 등대까지 산책을 하는 동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아름다운 바다, 예쁜 등대, 아름답고 예쁜 나. 셀카 한 장. 샵 청사포, 샵 등대로 가는 길, 샵 아름답고 예쁜 나. 그리고 등대에 도착한 나는 등대 옆에서 여유로움을 즐긴다. 등대 앞에서 보이는 파란색 바다, 하얀 등대에 기대고 있는 아름다운 나. 완벽한 색감. 셀카 한 장. 샵 구방사, 샵 청사포, 샵 예쁜 등대. 나는 여유로운 산책을 즐긴다. 라는 계획이 있었지만 배가 부르다. 너무 부르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좀 더 격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등대로. 가야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완벽한 하루, 완벽한 산책, 완벽한 식사, 완벽한 청사포, 그리고 완벽한 배고픔. 음? 분명 나는 밥을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프지? 아, 배고파. 빨리 집 가야지. 나는 오늘도 배가 고프다. 부산의 100가지 상상, 부산 백수.